이야, 마누라를 피해서 가을 들녘입니다. 아주 황금 들녘인데, 황금 들녘에 나락이 익어가면은 메뚜기들이 때로 다니겠죠. 자, 오늘은 메뚜기를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뚜기는 별난 건 없어도 이 나락이 익어갈 때면 짝짓기도 하고, 자, 짝짓기 하는 메뚜기를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뚜기가 있기는 있는데, 메뚜기는 사람이 보곤 하면 나락줄기를 타고 뱅글뱅글 돌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숨고 있습니다. 자,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볼까요? 제 손으로 메뚜기 있는 곳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뚜기가 뒤에 보이고 있죠? 자, 달아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갔죠? 자, 메뚜기가 어디로 갔죠? 한번 볼까요? 자, 어디로 갔습니다. 어디 볼까요? 자, 다시 올랐습니다. 자, 곤충들은 큰 놈이 안놈이고 작은 것이 수컷입니다. 이렇게 나락 메뚜기는 나락잎을 벼 잎을 갉아먹고 살고, 가을이 되면은 이렇게 나락이 익어갈 무렵 같이 짝짓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월동에 들어가듯이 알을 놓고 죽게 되겠죠. 짝짓기가 끝나면은 메뚜기도 수컷은 짝짓기를 끝으로 자기 후세를 번식하기 위해서 앙컷과 짝짓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죽겠죠. 그리고 앙컷은 알을 놓고 마찬가지로 동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생을 마감하게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메뚜기의 짝짓기입니다. 감사합니다.